아니 고문 요요요 요쪽이 먹고 싶대요. 아니 무궁국 같아. 뭐 되게 특이하다 이거. 아 네. 오리탕이 강렬한 색채의 유화라면은 오리곰탕은 여백의 미가 있는 수묵화랄까요? 미나리 아, 네. 대신 파만 들어갔구나. 네, 여기 파만 들어가고요. 보기에는 영랑없는 곰탕입니다만은 향이 강한 오리뼈 육수가 어떤 조화를 부릴지 궁금하더군요. 자세히 이쪽이니까 요, 근데 이거는 이거 진짜 곰탕 같은데? 야 이거 뭐 어떠세요 곰탕? 곰탕 맛이네. 완전히 다른 곰탕 맛이야. 네. 오리 향이 도드라지는 게 은은한 감칠맛이 치고 올라오고 아주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긴 좀 위험하다. 많이 먹을 것 같아. 술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오리만으로는 이 곰탕은 맛을 내지를 못해요. 뭐 우족, 사골, 잡뼈 이걸 또 따로 굽니다. 고아서 어느 정도 비율을 섞어서 이렇게 곰탕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아, 그 섞는 것도 특이하다. 건더기는 오리고기, 당면, 고명파가 전부. 그냥 숟가락을 대기만 하면 됩니다. 닭곰탕보다 훨씬 맛이 진하네요. 와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빨간 고기 좋아하는데 맑은 거는 좀 맛에 자극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냥 원래 곰탕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랑 이게 딱 되게 조화가 잘 돼 있어요. 뭔가 담백하면서 뭔가 오리 그 고기에 씹는 게 더 느껴지는. 밥 확 말하고 그냥 바바바바 먹었으면 좋겠어. 이 밥은 또 어떤 마법을 부릴까요? 아니 결국엔 맛이네요. 처음부터 말면은 네. 이 밥량이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이 걸쭉해지고 국물 자체도 맛이 없어져. 그래서 조금만 반 정도만 말면은 아주 이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적당해. 아닌 게 아니라 발라놓은 살코기와 밥알이 금세 뒤섞이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안 많은 것도 괜찮죠? 노래 잘하는 김태우 씨의 비결은 강렬한 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저 지금 거의 두 그릇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두 그릇째요. 이거 억지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만 먹고 싶은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